다 정해졌다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날짜가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는 막판 신경전일 가능성, 또 북한과 미국의 동시 발표 같은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We have the location all done. We have the time and place all finished now. We have the date. And so I think that'll be something very special. 이런 예고편만 두 차례, 오늘도 발표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3-4주내, 그러니까 5월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고 밝혔지만 발표가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6월로 넘어갈 거란 일부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일정이 연기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바뀌어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며 5월 개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북측이 동시 발표를 원한다는 생각도 든다며 발표 시기 조율 가능성도 점쳤습니다. 일부에서는 생화학 무기의 영구적 폐기, 인권 문제 등을 미국이 다시 언급한 것을 두고 이상 기류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판을 깨는 이상기류라기보다는 막판 신경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는 거로 보고 2주 중에는 나지 않을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련된 수준,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놓고 삿바싸움을 북미가 벌이고 있다고.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추진되는 등 한미, 북미로 이어지는 정상회담 사전 조율도 본격화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